이 프로그램은 정확한 교통법규를 가르치는 37년 경력의 김스 운전학교 제공입니다. 미국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을 꼽으라면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한번 실기시험까지 통과해 면허를 발급받으면 갱신할 때 필기시험만 보던가 아니면 필기시험도 필요 없이 갱신 가능합니다. 물론 운전 기록이 좋을 때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만 어이없는 교통위반으로 재시험을 보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운전 기록이 양호하지 않으면은 5년에 한 번씩 재시험 통지를 받고 DMV에 찾아가서 시력검사와 필기시험 합격해야 됩니다. 필기시험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번역 자체가 좀 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그 용어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세 번은 볼 수 있죠. 근데 세 번 다 필기시험에 낙방하면 네 번째 필기시험을 보고 그렇게 된 사람은 실기시험을 반드시 요청합니다. DMV에서. 노인네들이 문제예요. 말하자면은 그분들은 시력이 나빠도 문제가 되고 또 필기시험에 들어도 문제가 되는데 노인네들은 그 저 시력검사 때문에 많이 떨어지죠. 경찰에게 적발당한 운전자들의 위험한 행태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빈번한 8개 항목을 추렸습니다. 언뜻 보면 대다수 운전자들과 상관없어 보이지만 의외로 무의식적인 위반이 잦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회전하실 때 라이트는 오른쪽 차선, 레프트는 왼쪽 차선 해야 되는데 가운데서 했을 때, 라이트는 레프트 했을 때 그거는 경찰 굉장히 위험하게 취급하거든요. 파이어 트럭이 오잖아요. 그 파이어 트럭이 막 오면은 길 옆으로 차를 세워야죠. 근데 길 옆에 세울 자리가 없으면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근데 저쪽에 빈 공터가 있다고 그리 가서 서겠다고 쭉 가는데 파이어 트럭이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심각한 겁니다. 그 자리에 서야 되거든요. 또 파이어 트럭이 오는데 교차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럼 교차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교차로 딱 서서 안 나오고 있는 거. 그 심각한 겁니다. 면허 뺏길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지난 시간에서도 다루었듯 신호등이나 스탑사인 위반도 재시험의 대상입니다. 여기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위험하게 지나쳐가는 운전자의 경우 단속에 걸려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목격된 운전자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혼돈감과 방향상실 증세를 보이거나 자신이 했던 운전 행태를 기억 못하고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노인층에서 이러한 현상이 대두됩니다. 저희 학교에 오셨던 분 중에 한 사람은 94세였어요. DMV에서 제안을 줬더라고요. 그 야간 운전하지 마라. 집 근처에서 3.5km 밖에 나가지 마라. 창문을 2인치씩 열고 다녀라. 청력이 가셨기 때문에 그런 여러 조건을 붙여서 94세 난 노인에게 운전을 계속 하게 하는 거죠.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거 보면. 물론 억울한 경우도 많습니다. Driver Safety Section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상담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남가지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 가서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은 그 뭐 때문이었다.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했다. 해서 나 운전을 잘할 수 있다고 설명해 줘야 돼요. 그 설명을 듣고도 이 사람은 좀 앞으로 운전을 계속하면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다 보자. 그 현장에서요. 15분 정도 딱 시험을 보고 이분들이 면을 주죠. 어떤 경우는 한 30분 봐요. 우리가 흔히 위험하다고 하는 운전 행태들은 말 그대로 뉴스에 나올 법한 큰 사고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운전자들의 안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은 운전자들이 아직도 위반을 많이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운전한다 그러면은 그 자기 몸 건강 상태나 날씨나 내가 갈 거리나 시간을 좀 조용하게 재가지고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고 늦었다 그러면서 가면서 막 그 평소에 하던 그 나쁜 운전 습관 그대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좀 이렇게 조금 정신 차리고 운전하면은요 경찰이 지적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